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경부 장관 조성래입니다. 오늘 행사는 상당히 뜻깊고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도 감개무량한 그런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관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환경정책의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환경정책 그림을 대개는 그냥 환경 규제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 좀 부정적인 네가티브한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이 환경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자 태도입니다. 하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치 물고기한테 물고 같고 인간한테 공기와 같이 우리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 몸의 일종의 자연화된 일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결코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우리 생명과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환경을 긍정적인 어떤 그 뭔가로 만들어내는 이런 정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핵심이 바로 환경산업 육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녹색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어떤 경제 삶의 녹색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행사, 특히 환경 창업을 하는 것은 그런 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환경 산업을 익혀내는 것의 첫 단추이자 출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절차와 방식으로 산업을 선정을 하고 업종을 선정을 하고 업을 열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방향과 같고 또한 그 내용 자체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뜻깊은 행사에 저희가 참석하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사는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맞는 대한민국 환경창업대전의 개최를 진정으로 축하하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김비아 자연순환 사연대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인천시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상자 여러분께도 아쉬운 감사를 보냅니다. 곤충을 활용한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부터 불가사리, 우리 바다에서 하는 불가사리의 추출물을 활용해서 친환경제, 재설재까지 다양한 환경창업 아이디어에서 저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밝은 미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하여 일자리 어떤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도 축하와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우리의 환경산업을 한 걸음 더 나가게끔 한 주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목표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역량을 최대한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대국민 공보를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사무 공간 제공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무형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부는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쓰는 우리의 생산 소비 구조인 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른바 녹색 산업 혁신 전략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안에는 새활용 기업, 생태관광 기업 등 녹색 가치를 우선시하는 창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애플이 세계 최대 IT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실리콘밸리의 자유로운 창업 열정도 과감한 벤처 자본도 있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 아메리카로 불리는 미국에서는 10년간 이어온 미국 정부의 굳건한 창업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환경부도 자유로운 창업 열정이 환경 유니콘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에 환경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